자, 중3 문법 관계사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골라라. 알맞은 말 골라서 읽어주세요. 오케이, 그래서 해석하면 그들의 꿈이 우주로 여행 가는 것인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다. 우주 여행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 많이 알아요. 그래서 후즈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증명해 주세요. 오케이.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건 조금 마음에 안 듭니다. 왜냐하면 일단 요렇게 해줘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는 요렇게 해줘야 될것 같아서요. 됐습니까? I know many people whose dreams are to travel to outer space가 좀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문법 1번 문제 문법 제목은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선행사가 늘 이제 선행사라는 문법이 중요합니다. 선행사를 찾아서 두 문장 분리할 때 얘는 they, there, them이 될수 있었는데 they가 될, 아니 there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소유격 관계대명사의 특징은 뒤에 꼭 뭐가 있는지 확인해라. 명사가 있는지 꼭 보라고 했었습니다.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2번 Madrid. Capital. Capital 에서 뜻은 스페인의 수도인 마드리드는 마드리드는 내가 방문하고 싶어 하는 곳인 동남아인 것 오케이. 그래서 대시되어야 되는 이유는 One of the cities가 뭐 어쨌길래 그래서 해야 되는 이유가 one of the cities 때문에 그렇다? 오케이. 그래서 이 녀석은 that을 하면 틀리죠. that을 하면 오답입니다. 예, 위치가 되어야, 위치 되면 that도 되는 거 아닌가? 답이 위치하고 that, 요렇게인가? 혹시 이거 문제 내는 사람 잘못해갖고 선택지를 잘못해서 답이 두개된 건가? 자, 얘는 that이 될 리가 없죠. 위치밖에 안 되죠. 왜 그럴까요? 문법 제목이 뭐다? 계속적 용법 관계사죠, 이게. 자, 계속적 용법은 계속 해석하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얘가 없다 치자. 그러면 얘가 없으면 위치도 되고 that도 됩니다. 물론 뒤에 얘 쳐다봤으니까 생략 된다 안 된다 될 리가 없죠.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만약에 얘가 쉼표가 없어 which that 이런 게 왔어. 그러면 해석을 이거는 얘가 쉼표가 없어지면 그때는 무슨 정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관계사절인데 무슨 정법이다 제한적이고 한정적이라 했고요. 해석을 어떻게 하란 말이죠? 스페인의 수도인 마드리드는 얘가 어떤 시 길어져서 우리말에 뒤로 가는 일이 없다 그랬어요. 여기 지금 쉼표 없을 때 설명하는 겁니다. 쉼표가 없으면 제한적이고 한정적이기 때문에 위치나 that 가능하고요. 왜냐하면 마드리드는 사람은 아니니까요. 됐습니까? 그래서 스페인의 여기에 이제
여기에 다로 끝나게 해석하면 스페인의 수도 다 이러고 있어. 근데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문법이 관계사 문법이니까 다 이렇게 끝나면 안 되고 무슨 느낌이 나야 되냐? 어떤이라는 형용사적인 느낌이 나야 된대. 그러면 스페인의 수도 다를 형용사적 느낌이 날라가 나게 우리말로 생각해 보면 스페인의 수도인 하면 되겠네. 그럼 스페인의 수도인 마드리드는 내가 방문하고 싶어하는 얘도 봐봐. 얘는 여기 뭐가 생겼냐? 대시나 위치가 생겼댔어. 근데 생략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여기에 선행사가 The cities가 선행사인데 이 녀석이 뒷문장에 들어갈 때 I want to visit them이야. 됐습니까? 그러면 them은 목적격이니까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략까지 가능했는데 그걸 선택한 거야. 그래서 근데 여기는 쉼표가 없어. 그래서 내가 해석을 어떻게 하냐? 내가 방문하고 싶어하는 도시 중 하나다. 얘를 먼저 해석해야 되고 우리말에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요. 우리말에는 형용사가 길어졌다고 해서 뒤로 가는 일은 없으니까. 그걸 보고 뭐라 그런다? 제한적이고 한정적이라고 한다고요. 그동안 배웠던. 근데 얘는 계속적이니까 마드리드는 스페인의 도시인데 스페인의 수도인데 스페인의 수도인 마드리드. 제한적, 한정적, 쉼표 없을 때. 쉼표 있을 때 계속적. 마드리드는 스페인의 수도인데 내가 방문하고 싶어하는 도시 중 하나야. 그래서 문법 제목은 계속적이기 때문에 얘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번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 계속적 문법이면 우리가 연결해서 어떤 지식, 어떤 정, 우리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되냐? 이거 다른 표현 방법 뭐가 있다? 자, 우리가 계속적 문법의 관계대명사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라고 배웠잖아. 그래서 그거 묻고 있는 거죠. 바꿔 쓸수 있는 표현은 Madrid is one of the cities I want to visit and it is Madrid is the capital of Spain 이라고요. 그래서 얘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 and it으로 바꿔 쓸수 있다. 그리고 마드리드는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는 내가 방문하고 싶어하는 도시 중에 하나고, 그리고 마드리드는 스페인의 도시 수도야. 됐습니까? 자, 여기서 that을 고르면서 위치도 그렇다면 답이 될수 있다라고. 만약에 이게 그냥 이건 줄 알았더라면, 됐습니까? 이거 답을 두 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야 돼. 됐습니까? 근데 얘가 안 돼. 왜? 계속적 문법이라서.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빈칸에 우리말 같듯이 갖도록 할 만한 말을 써서 after부터 읽어주세요. Okay. 그래서 여기 문법 제목은 관계대명사 what에서 주의할 점은 여기에 대시 왜안 되는지 증명해 달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얘를 뭐로 바꿔 쓸수 있다라는 거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안 나왔으면 좋겠지만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얘가 의문사인지 관계대명사인지 증명도 할수 있어야 된다 했는데요. 뭐 일단 대시 안 되는 이유부터 해볼까요? 그냥 뭐 what 대신 바꿔 쓸수 있는 걸 먼저 얘기하든지 the thing which, the thing that 또는 이렇게 생긴 게 있으니까 the thing Peter said 가능하고요. 그럼 대시 안 되는 이유는 어떻게 보라고 했습니까? 요 부분만 보라 했죠. 그러고 나서 뭐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확인해 보라 했죠. 피터 said the truth 됩니까? 피터 said the truth. 피터 그 말은 피터 said the thing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 the thing을 넣을 자리가 마련돼 있죠.
Peter said the thing. 피터가 그거 얘기했어. The thing을 넣을 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단 얘기는 얘가 무순어가 없단 얘기고 목적어가 없단 얘기고 그 말은 완벽한 문장을 겉만드는 대시 아니라 됐습니까? The thing이 들어갈 수 있는데 빠진 겉만드는 what을 써야 된다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피터가 말했던 것을 들은 다음에 자 피터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들은 이후에 라고 해석을 해도 상관은 없다 그랬어. 됐습니까? 피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은 다음에 에나는 모든 걸 이해했다 라고 해석해도 상관은 없는데 근데 그렇게 하지 말자 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뭐가 아니다? 의문사가 아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에나 입장에서 이 부분이 물음표야 물음표 아니야. 그 말은 여기에 피터가 뭐라 그랬는데 에나 머리 위에 만화로 그린다 그러면 물음표가 생긴 거야 안 생긴 거야? 자 여기에 뭐라 그러고 있어? 모든 걸 다 이해했대지. 그러면 피터가 이런 행동을 했는데 에나라는 만화 캐릭터 머리 위에 물음표 생겼다 안 생겼다? 안 생겼단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뭐라고 얘가 의문사가 아니라는 거야. 간접 의문문이 아니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얘가 의문사니 관계대명사니 라고 묻는 거에서 이 부분 때문에 확실하게 이거는 의문사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습니까? 근데 만약에 after listening to what Peter said Anna didn't understand anything 이었다 치자. 그러면 피터가 무슨 말 하는지를 들은 이후에도 애나는 아무것도 이해 못했어요. 그러면 얘는 갑자기 문법이 완전히 바꿔버렸어. 의문사가 된단 말이야. 왜냐하면 애나 머리 위에 물음표가 생겼을 거니까. 제가 뭐라고 말한 거지? What? 이거 애나가 피터한테 직접 얘기한다 치자. 그럼 피터한테 뭐라고 물을 거야? What did you say? 라고 다시 물어볼 거 아니야. what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 대체 안 되는 이유 바꿔 쓸 수 있는 the thing which, the things which, the thing that 여기서 목적격이기 때문에 생략하는 이런 것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의문사인지 관계대명사인지 구분하는 거 이런 것들이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4번 완성된 문장은 apply for. Whoever wants to join the show can apply for a ticket. 이 이런 뜻이죠. 그러면 여기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낼래? 밑줄을 쭉 긋기 시작할 건데 계속 할까? 여기까지인데 됐습니까? 그러면 내가 여기서 문법 제목은 뭐고? 복합관계대명사는 뭐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었습니다. 뭐였더라? 명사적일 수도 있고 또? 근데 지금은 둘 중에 뭡니까? 자, 양보의 부사절이다 치자. 그러면 얘가 어쨌든 요 말이 들어갔으니까 요 부분이 뭐에 대한 대답이다 라고 얘기한 겁니까 지금?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란 말이죠. 그쵸? 그럼 이 대답 듣고 싶다 치자. 이 대부분을 못 들었어. 그쵸? 뭐라고 물어볼래? 누가 티켓을 신청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볼 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그 말은 지금 표시한 이 부분이 뭐에 대한 대답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얘가 아니라고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He or she can apply for a ticket이죠. 그렇죠? 그러면 양보의 부사절이었으면 얘를 뭐로 바꿔 쓸 수 있었을 텐데
양보의 부사절 아닌데. 만약에 양보의 부사절이라면 뭐로 바꿔 쓸 수 있었을 텐데. 노 매러 후 원스 투 조인 더 쇼. 근데 그게 아니고 명사절이니까 이 부분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그건 초안단 버전이고요. 그거 말고 못 배웠는데요. 'Anyone who wants to join the show can apply for a ticket.' 자, 사람은 누구나라고 돼 있지만 어떤 사람이라도라고 대신도 상관없죠. 그 쇼에 참가하고 싶은 어떤 사람이라도. Anyone who wants to join the show. Anyone who wants to join the show can apply for a ticket. 으로 바꿔 쓸 수 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번엔 어법상 어색한 거를 찾으라 했는데, 그럼 어법상 어색한 거는 고쳐갖고 읽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가볼까요? Okay, 그래서 일단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내가 그 컴퓨터를 좋지 않는 알아야만 내가 그 컴퓨터를 좋지 않는 것을 보았다. 그의 악마를 항상 까먹는다. 그럼 my father가 하는 행동이 있을 것 같고 내가 하는 행동이 있을 것 같은데, 아빠가 하는 행동은 뭔 것 같아요? 내가 하는 행동은 그러니까 나는 안 먹을 까먹고 아빠는 컴퓨터를 설치했고, 이런 얘기 맞습니까? 자, 그래서 얘를 whom을 who로 고쳐줘야 되는 이유는, 어떤 원인으로 whom을 who로 고쳐줘야지 문법적으로 맞게 될까요? 뭔가 우리가 이제 윷놀이처럼 규칙을 배웠잖아. 그러면 아, 이런 어떤 규칙 때문에 이런 게 있습니다 라고 답할 수 있어야 되겠죠? 왜 그렇죠? 자, 그래서 whom을 who로 고치는 답은 틀린 답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지금 형광펜 칠하는 부분에는 어떤 문법적 제목이 있습니다. 틀린 답을 했으니까 whom이 맞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 문법적 제목을 얘기해 주셔야 되고, 얘도 문법적 제목을 얘기해 주셔야 되겠고요. 얘도 문법적 제목을 말씀해 줄 수 있어요. 다 이건 무슨 문법입니다. 무슨 문법입니다.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His 컴퓨터나 패스워드는 뭐 특별한 문법적인 제목 없고 뭐 밑줄 칠할 데가 없어서 한 것 같고요. 얘 문법적 제목은 물론 그것도 있죠. 근데 얘기를 좀 더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계속적용법에 관계대명사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얘 문법적 제목은 얘를 쳐다보면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준사역 동사의 무슨 어의 형태, 목적어가 동사일 때 형태, 그 다음에 얘는 뭐냐,
얘도 동사의 형태라는 문법이죠. 명사의 형태. 뭐가 올바르냐? 이렇게 각각 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고, 그 다음에 계속적 어법의 관계사라는 문법이 들어있고요. 여기는 얘는 자 지금 이게 이렇게 썼는데 내가 그동안 뭐라고 했는 거냐? 지금 얘 녀석이 뭐냐? 5-3의 b네요. 이 부분만 따져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따져보면 이거 5-3의 b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동사의 형태가 forget이 맞냐라고 묻고 있는 거고요. 됐습니까? 자, 이 문장의 해석은 내가 아빠 컴퓨터 설치하는 걸 도와드렸는데 아빠는 늘 패스워드를 까먹으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빠 컴퓨터 설치를 도와드렸었는데요. 언제 도와드렸대, 내가? 당당하게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아까 전에 글의 내용도 완전 잘못 이해하고 있을 거야. 아빠가 설치하는 걸 도와준 게 아니야. 분명히 I have to install his computer라고 얘기하고 있어, 이 부분. 내가 도와준 거야, 내가. 내가 아빠 컴퓨터 설치를 도와드렸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은 까먹는다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하는 일은 컴퓨터 설치를 도와드린 거고, 아빠가 하는 동작은 forget 하고 계시잖아. 늘 아빠의 패스워드를 아, 내 패스워드 뭐였더라? 야야 로그인이 안 된다. 아 패스워드 까먹었다. 맨날 그러신다고 얘기한단 말이야 아빠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는 이 자리에 어법상 어색 얘가 만약에 1번이 틀리게 만들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짓거리는 여기에다가 that을 써놓는다든지 아니면 생략한다든지 My father, I helped install his computer. Always forget his password. 이렇게 해놓고 만약 틀렸냐 하는 게 있겠죠. 이게 계속적이니까 아무리 목적격이라도 생략도 안 되고요. 뭐밖에 안 된다? 선행사가 my father야. 자, 그러면 이게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니까 그래서 두 문장 분리해보면 어떻게 된다? I helped. 얘가 어떤 식으로든 문장에 들어가줘야지 두 문장 분리되죠. 얘가 이 문장 속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관계사 절이라고 불리는 부분이고 얘를 보고 선행사라고 불리는 녀석이야. 선행사가 으짜돈동 이 속에 들어가야지 비로소 두 문장이 분리가 돼. 그래서 어떻게 분리되겠다? 얘가 들어갈 때 he도 될수 있고 his도 될수 있고 him도 될수 있었겠죠. 그럼 어떻게 돼서 들어가겠다? I helped him install his computer, but my father always forgets his password. 이렇게 해야 되죠. I helped my father install his computer, but My father always forgets his first password.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지금 여기에 얘가 그렇다면 얘에 대한 얘기해보자. 인스톨의 형태는 얘밖에 안 됩니까? 당연히 모두가 가능하겠다. to 인스톨도 되겠죠. 얘가 만약에 help가 완벽한 사역 동사였다 치자. 자, 이거 아까 두 문장 분리했던 게 I helped him, my father를 him으로 잡아왔고 install his computer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면 help A 동사 원형이네.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help는 목의 완벽한 사역 동사가 아니다. O-3의 B라고 하는 순간 아 이거 사역 동사구나. 근데 help는 완벽한 사역 동사가 아니라 그랬어. 준사역 동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인스톨은 다른 형태 가능한 게 하나 있어. 그게 바로 뭐? 투 인스톨이 가능하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는 인스톨도 되고 투 인스톨도 된다. 만약에 투 인스톨 되어 있어도 이건 틀리지 않았단 말이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얘는 he forgets his password 해야 되는 거죠. he forget his password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아빠가 컴퓨터 설치하는 걸 도와드렸는데 아빠 맨날 패스워드 까먹으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계속해서
계속적 형법의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래서 but 힘으로 바꿔 쓸 수 있었습니다. I have to. 근데 but이 들어갈 위치하고 힘이 들어갈 위치는 좀 달라. 이 문장을 먼저 빼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I helped my father install his computer, but he always forgets his password. 이런 식으로 두 문장 분리되겠고, 계속적 용법이니까 같이 챙겨야 할 문법은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꿔 쓸 수 있는데 but 힘으로 바꿔 쓸 수 있다. 힘이 들어갈 위치는 여기다. 그리고 또 뭐 또 다르게 틀리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 자리에 힘을 넣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비니까 때려잡아야 된다 하는 얘기 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that을 써놓는 거 안 된다 그랬고요. 됐습니까? 생략도 안 된다 그랬습니다. 원래 그냥 목적격이면 생략 가능한데 계속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6번.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쓸 때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골라라. 그래서 Jack told us the same joke again. We had already heard it 100 times. 를 한 문장 한 것은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하면 요렇게 하면은 답은 2%의 사람들만 이걸 맞다고 해주겠죠. 위치를 고르면 2%의 사람들만 이게 맞다고 할 거예요. 그럼 나머지 98%의 사람들은 어느 걸 골랐을 때 맞는 답이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네. The only, the first, the very, the same.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문법 제목은 뭐? 관계대명사 that을 써야만 한다라고 옛날 선생님이면 가르칠 수도 있는 문법이라고 했습니다. 선행사가 좀 특별해진다. 특별해지는 방법, 뭐 최상급이 있어서 더가 있다. 아니면 순서를 나타내는 말이 있어서 더가 있다. The first man. He was the first man that came here. 여기에 왔던 첫 번째 사람입니다. 이런 거라든지. The very man이 무슨 뜻이라 했더라. The very man. He was the very man that I was looking for. That I have been looking for. He was the very man that I have been looking for. The very man, 바로 그 남자라 했습니다. very의 뜻이 매우란 뜻만 있는 게 아니고 바로 그. 기억 안 나십니까? 그 다음에 뭐 this is the only book that I want to read. The only, the same, the very. 그 다음에 또 선행사가 all. 그 다음에 everything, anything, something. 이런 것들이 선행사일 때는 that을 쓰는 것이 맞다라고 가르칠 가능성이 있다. 위치 또는 who, whom 이런 것은 안 된다. 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했던 그 문법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긴 거 보이죠? 그럼 아예 답을 안 골랐으면 맞다고 할 수도 있겠죠. 뭔 가능하니까, 생략은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that 또는 생략입니다. 됐습니까? 저에게 우리에게 똑같은 농담을 했다. 농담은 농담이다. 어떤 우리가 벌써 100번은 들었었던. 됐습니까? 문법 제목은 선행사 특별하니까 되도록이면 that을 쓰세요. 라고 얘기했던 문법. that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 무조건 that을 쓸 수밖에 없어는 선행사가 사람 사물 동시에 있을 때라 했습니다. 저기에서 달리고 있는 개랑 남자아이를 봐라. Look at the boy and the dog that are running over there. 100% that밖에 안 된다고 얘기했었고요. 됐습니까? 또 거꾸로 0% that을 쓸 수 있는 거 계속적이다. 뭐 아니면 또 that을 못 쓰는 거 전치사에 전치사 뒤에 관계되면서 that이 오는 거 용납 못한다. 이런 것들 얘기했고 98% 대세 써야 되는 게 방금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됐습니까? OK.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한 문장 만들랍니다. Do you know the year Korea got the first gold medal in the Olympics then? 한 문장 하면 뭐가 되겠다? Okay, 그래서 해석하면 뭐가 되고? 오케이, 그렇죠. 그래서 문법 제목은 뭐고? 관계부사. 그럼 관계부사에서 추가적으로 더 얘기할 만한 거, 뭐 얘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할 수 있고요. 만약에 여기에 뭔가가 존재한다면 얘한테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얘 대신에 쓸 수 있는 건 뭐 the year. 예를 들어서 뭐 2020년에 할 때 뭐 2020 하죠? In 2020 하죠. 그래서 when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가 있다? In which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 뭐는 안 된다? That은 안 된다. 맞죠?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에 뭐가 있다면 in이 있다면 그때는 여기에 which that 생략 이게 관계부사 하면서 우리가 챙겨야 할 문법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너는 뭐 한국 사람들이 과거 시제 올림픽에서 첫 메달을 땄던 그 년도가 현재 언제인지 알고 있니? 라고 묻고 있는 문장이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8번. 의미가 다른 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 답일 것 같아요? 5번? 5번이 답일 것 같다? 오케이. 그러면은 위치 대신에 뭐라고 썼어야 됐을까요?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보겠습니다. 각각 해석하고 문법 제목을 얘기하겠습니다. Pat bought a book which is popular for its amazing characters. 오케이. 그래서 해석은? 멋진, 뭐 때문에, 멋진 등장인물 때문에 인기가 있다. 됐습니까? And, 얘는 그러면, 선행사를 요렇게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요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를 따져야 되는 게 계속증언법에서 조심해야 될 문법이라 했습니다. 선행사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이죠. 그러니까, and it에서 and the book is popular for its amazing characters. 됐습니까? 펫은 책을 한 권 구입했고 그리고 그 책은 뭐 be popular for 하면 뭐뭐 때문에 인기 있다겠죠. 책의 놀라운 멋진 등장인물 때문에 인기가 있다. 예, 그래서 문법 제목은 계속적용법의 관계대명사를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인칭대명사로 바꿀 줄 아니? 라는 걸 물어본 문법입니다. 내용에 따라서 뭐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다. But it이나 for it, because it이 될 수 있지만 여기에는 but이나 for는 for는 와도 틀렸다고 하긴 좀 그렇겠네요. 됐습니까? for가 오면 해석은 좀 달라지겠죠? 그렇죠? For it is popular for its amazing characters. 해석은 어떻게 바뀌냐? Pat은 뭐 했는데? 책을 한 권 구입했는데 그 책의 등장인물들이 인기가 있기 때문에 책을 구입했다.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뭐 end가 온다고 또는 for가 온다고 해서 틀리진 않고요. but은 틀렸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2번은 you may do what you'd like to do. 그렇다면 문법 제목은 관계대명사 what이고요.
그러면 관계대명사 what에서 이렇게 하고 뭐 할 자리 있다. 뭐를 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You'd like to the thing 어디 하는데 너 달랍니다. The thing을 어딘가에다가 The thing을 어딘가에 넣을 수 있습니까? 어디다 넣을 수 있죠? You'd like to do the thing 할 수 있죠. 그 말은 여기에 뭐만 쓰면 안 된다? that이 와서는 안 된다. what이나 또는 the things that 와야 된다. 그래서 너는 네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은 할 수 해도 된다 이러고 있네요. 관계되면서 what은 불완전하다. 뒷부분이 목적어 자리에 비어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뭐 제목은 뭐 쉽네요. I don't know the reason why she hates me. 나는 그녀가 날 미워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러고 있고요.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why는 for which로 바꿔 쓸 수 있다. 뭐 여기에 for that 이딴 거 써 있으면 안 된다. 뭐 that 굳이 쓰고 싶으면 that she is hates me for 하듯이든지 이런 그 다음에 No matter who talks to him, he will never listen. 그래서 이거 해석은 뭐고? 누가 그에게 말을 하든지 상관없이 그는 그 사람 하는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말해도 상관없어. 걔는 남의 말 죽으라고 안 들어. 고집 센 놈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5번은 whichever you like는 아닌데요. 'You can take home anything that you like'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Whatever you like'가 올바른 변환이겠죠. 네가 좋아하는 것이면 무엇 어떤 것이라도 'You can take home whatever you like' 됐습니까? 어느 것이든지가 아니고요. 무엇이든지 뭐 지금 뒤에 뭐 선택하는 이런 느낌이 없습니다. 뭐 you can take home whichever you like this or that 이런 게 있었다면 whichever you like가 맞겠지만 여기는 this or that A 또는 B 이런 선택되는 느낌의 말이 없습니다. whatever you like가 맞는 표현이겠습니다.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에서 생략할 수 있는 말을 생략해서 읽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오케이. Miss May bought a cake decorated with fruit and peanuts. 그래서 좀 이따가 이게 왜 데코레이팅이 안 되는지, 데코레이팅의 형태는 왜 안 되는지, 뭐 to decorate 왜 안 되는지 뭐 또 할 수 있고 그냥 데코레이트 왜 안 되는지도 할 수 있는데 이 두 개만 비교해서 얘는 왜 안 되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그래서 해석은 메이 씨는 메이 아줌마는 장식되어 있는 케이크를 구입했다. 됐습니까? 그래서 데코레이팅은 왜 안 됩니까? 오케이, decorate 원형인 decorate의 뜻이 뭐고 장식하다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케이크를 꾸며주는 임무를 띄고 얘가 왔는데 케이크가 decorate를 하는 거야, decorate를 당하는 거야, 장식을 하는 거야, 장식 당하는 거야. 그래서 케이크하고 decorate의 관계는 능동의 관계다, 수동의 관계다. 수동의 관계다. 그래서 여기에 관계대명사 문법에서 이 문법의 제목은 관계사의 생략이고 관계사의 생략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주면 일단 절대 안 되는 게 제일 끝에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일단 되는 건 뭐일 때 목적격 관계대명사일 때죠. 이건 일단 되고요. 됐습니까? 근데 목적격 관계대명사인데 뭐도 아니고 뭐도 아니라야지 생략할 수 있다? 목적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있어. 근데 어? 에이, 생략할 수 있었는데 이 이유 때문에 안 되네. 또는 어? 이 이유 때문에 생략하면 안 되네가 두 개 있죠. 뭐였더라?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아 이거 생략하자. 그래도 어? 아유 안 되는 애구나. 또는 어? 이래갖고 안 되는구나. 뭐가 있죠? 두 가지. 계속적 형법이면 안 되죠. 또 전치사 목적어 자리에 있으면 안 되죠. 됐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생략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 뭐 플러스 뭐일 때 주격 플러스 비동사일 때 생략할 수 있는데도 마찬가지 전치사의 목적어이거나 또는 계속적이면 생략은 안 됩니다. 여전히 여기 걸리면 다 생략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생략하면 문법 제목이 갑자기 바뀐다 그랬죠. 그래서 이 decorated의 형태를 보고 뭐라 그런다? 과거 분사라 그러고 그래서 문법은 뭐로 바뀌었다? 분사의 명사 수식으로 바뀐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빈칸에 알맞은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골라라. 그래서 뭐 들어갈 수 있는 말 넣어서 읽어주면 될 것 같은데요. Okay, 그 다음 2번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선택지 후 이외에 되는 건 또는 없죠. 더 이상 그 다음에 여기에 that 이외에 되는 건 또는 없죠. 더 이상 없죠. 더 이상 하는 순간 오케이. 자 형광펜 굵게 칠한 이유는 여기에 있는 녀석들 얘들 무슨 격 관계대명사인데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뭐가 등장할 예정이고 동사가 등장할 예정이고 반드시 선행사 안만 길어봤자 It says, please tend the shop and it says good fruit. 한번 길어봤자, 여자라 치자. She makes many surprising things가 되어야 되는 거죠. 나는 과학자 되고 싶어. 어떤 많은 놀라운 물건들을 만들어내는 과학자가 되고 싶어. 나한테 가게 좀 알려줘. 가게는 가게인데 어떤 가게 좋은 과일을 판매하는.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동사가 등장해야 하게 될 예정이고 형태를 주의하자. 됐습니까? 그 문제는 어디도 나온 적 있냐? 이거 형태 조심해야 되는 거 어디서 나왔더라? 여기서 나왔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11번 마찬가지 알맞은 거 넣어서 읽어주세요. Do you know the reason why so many people in the world learn English? 2번 오케이. 그래서 1번 문장 이 자리에 다른 선택지 가능한지도 좀 생각해 주시고요. 이 자리에 다른 선택지 뭐가 가능한지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뭔 일이 있으면 얘한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일단 해석은 첫 번째 문장은 그렇죠. 너는 세계에 in the world에 있는 so many people이 learn English 하는 reason을 알고 있냐.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오케이. 이 지도에서 인사동으로 내가 갈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y 대신 쓸 수 있는 선택지, 뭐 이 자리에 다른 선택지 뭐가 있을까요? For which 가능하다. y 자체 생략은 가능합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 쳐다보고도 한마디 해야죠. 그럼 y 놔두고 the reason 생략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됐습니까? Do you know why so many people in the world learn English?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에 뭐가 있다면 for가 있다면 여기에는 which, that 생략으로 관계대명사 문법으로 관계부사 문법에서 관계대명사 문법으로 바뀐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다른 선택지는 뭐는 없다 는 없다. 됐습니까? Please tell me the way how... 아, 뭐야. 내가 하려고 그러네. Please tell me the way I can go to 인사동 on this map. 근데 여기에 만약에 뭐가 있다면 뭐 the way? In the way.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in이 있다면 그때는 다시 관계부사 문법이 아니고 관계대명사 문법을 바꿔서 in that which that 생략이고 얘가 여기를 따라가서 이 위치에 있다면 in which 밖에 안 된다. 됐습니까? Please tell me in which. 아 참 그때는 참 the way도 또 놀아야 된다. 참. Please tell me the way in which I can go to 인사동 on this map. 뭐 근데 그런 식으로 the way in which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완성된 문장은 뭐고? Or whoever has made this cake. 2번? 네. Okay.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고? 이 케이크는 어떤 누구라도 진짜 예술가다. 이 케이크를 만든 어떤 사람이라도 진짜 예술가다.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겠니?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 진짜 간단하게 대답해보자. 그 남자는 진짜 예술가입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누가 진짜 예술가니? 글씨가 너무 크네. 누가 진짜 예술가니? 라고 묻는 표현은 누가 너의 아빠니? Who is your father? 누가 진짜 예술가니? 그, Who is a real artist? 그럼 간단한 버전은 He is a real artist. 이러겠죠? 그럼 이 자리에 뭘 집어넣었냐? 이거 대신에 이 케이크를 만든 어떤 사람이다도를 넣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얘가 없어질 예정이란 말이야. 그렇죠? 이 자리에 이 케이크를 만든 어떤 사람이라도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렇게 되겠죠. Whoever made this cake is a real artist. 이 케이크 만든 어떤 사람? 앞만 길어봤자 그녀는 진정한 예술가야. 그는 진정한 예술가야. 이러고 있습니다. Whoever made this cake is a real artist. 됐습니까? 그래서 예를 보고 문법 제목은 뭐? 복각관계대명사죠. 복각관계대명사는 무슨 절일 수도 있고 무슨 절일 수도 있어요. 사절일 수도 있고 양보의 부사절일 수도 있죠. 지금은 둘 중에 뭡니까? 명사절이니까. 그래서 얘 똑같은 표현은 뭐다? Anyone who made this cake 하고 같은 얘기하고 있죠.
Whoever made this cake is a real artist. 언제 만들었는데? 언제 진정한 예술가다? 얼마든지 가능한 표현이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예, whom 되나? Anyone whom 되나요, 혹시? Anyone whom made this cake is a real artist. 네. 자, 내가 이 자리에 지금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써도 되는지 묻고 있는 거예요. 된다 안 된다? 오케이. 이 친구 보입니까? 그쵸? 관계사 뒤에 동사가 와있어. 그럼 얘가 무슨 격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whom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anyone that made this cake은 될까요? 되죠. 됐습니까? 계속적입니까? 아니죠. 전치사 목적어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죠. 됐습니까? 그래서 that은 가능하죠. Anyone that made this cake is a real artist. 요 버전은 가능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문법 제목은 복합관계사였고 정답은 5번이네요. He is a real artist. She is a real artist. 오케이. 그 다음에 칼질하랍니다. 누가? 오케이. 어떤 무엇을? 다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면 나는 기억하지 못한다가 누가다 시작 부분이죠. 출발. I do not rem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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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The day. The day. The day. The day. The day. 그 다음에 when I wrote to Santa Claus. 답은 1번이죠. 됐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그냥 풀고 가면 안 돼요. 왜, 아, 모두 고르라 했나요? 네. 아, 잘못 온 게 이거 고르라 했네요. 그럼 이건 바르게 옮겼으니까 동그라미를 여기 말고 여기 해야 되겠네. 오케이, 그러면 the day on which I wrote to Santa Claus 됩니까? 네. 그 다음에 which I wrote to Santa Claus on 됩니까? 네. 그 다음에 on that I wrote to Santa Claus 됩니까? That I wrote to Santa Claus on은 되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 안 되는 이유는 왜 안 된다? 몇 퍼센트 that을 못 쓰는 경우? 아 참, 몇 퍼센트 쓸 수 있는 경우? 0% that 쓸 수 있는 경우는 뭐뭐 얘기했더라 우리가? 계속적일 때랑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있을 때.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되는 애들을 잘 봐주셔야 돼요. 됐습니까? 두 문장 분리. 오케이. 언제 썼는지로 뒤 문장에 들어가는 거지 무엇을 썼는지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관계 대명사가 올 자리가 아니고 관계 부사가 올 자리인데 그래서 뭐 the day니까 on the day니까 on which. 근데 여기에 있으면 이것밖에 안 되고 저 뒤로 보내면 that을 쓴 버전이라든지 또는 생략도 가능하겠다. 이 자리에 요렇게 뒤로 가졌을 때는 which, that, 생략, 선행사와 사물이기 때문에 세 가지 선택지가 가능하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빈칸에 공통으로 알맞은 말을 쭉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1번은 오케이. 2번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 3번 오케이. 그래서 지금 what이 세 개 보이는데 다 같은 what인가요? 아닙니까? 그러면 what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관계되면서 what을 배우면 몇 가지 what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두 가지죠. 먼저 배운 뭐하고
의문사 하고 그 다음에 뭐? 관계사. 그러면 1번 What은 먼저 배운 거예요? 나중 배운 거예요? What makes me angry is watching trash in the street는 의문사다? 관계사다? 관계사입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ese shoes are not what I'm looking for는 의문사입니까? 관계사입니까? 관계사? 그 다음에 I'm sorry but I can't understand what you are saying 의문사입니까? 관계사입니까? 다 관계사입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얘가 관계사인 걸 증명해주세요. 그러면 자 첫 단계는 일단 뭐 모든 증명에는 해석이 첫 단계입니다. What makes me angry is watching trash in the street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뭔데? 헤이, 나를 화나게 만드는 것은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를 보는 것이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 말을 한 사람이 만화에 등장했어. 그쵸? 이 말을 하고 나서 이럴까 안 이럴까? 이럴 리가 없고 이 말을 듣는 사람 머리 위에도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화나게 만드는 건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 보는 거라는데 도대체 물음표 생길 일이 뭐가 있습니까? 무엇이 화를 나게 만드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러니까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래서 이 what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더 띵스 하면 안 되죠? 더 띵을 해야죠. The thing that makes me angry죠. The things 하면 makes랑 안 어울립니다. 선행사가 things면 they인데 they makes 하진 않죠. They make me angry 해야죠. The things make me angry. The thing makes me angry. 됐습니까? 그러면 the thing that, the thing which 또는 the thing 생략 이런 것 아 생략은 안 돼요. 주격이죠 참. The thing which makes me angry. The thing that makes me angry is watching trash in the street.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는 관계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These shoes are not what I'm looking for 가 관계사라고 하셨고 증명해주세요. 내가 찾고 있는 것은 이 신발이 아니다. 오케이. 주어하고 보호의 위치를 바꿔서 해석하. 물론 그렇게 해석해도 의미 전달은 되지만 주어가 These shoes니까 문법적으로 맞는 해석은 이 신발은 내가 찾고 있는 중인 것이 아니다 이러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 말 한 사람 또는 이 말을 들은 사람 머리 위에 이런 게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길 리가 없죠. 이건 아니라고 그랬는데. 됐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물음표 생길 것 같은데요? 무엇이 네가 원하는 건 네가 찾고 있는 거냐 물어볼 것 같은데요? 그래 물론 이런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너는 what are you looking for? 라고 물어볼 수는 있겠지. 하지만 이 내용 자체로서는 이 신발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지. 이 사람이 찾고 있는 신발이 이게 아니구나 라는 사실 충분히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했는데 뭐라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I'm sorry but I can't understand what you're saying 은 마찬가지 관계사다. 그럼 관계사라는 것을 증명해 주세요. 일단 하고 싶은 말은 뭔데? 미안하지만 그러나 그러면 이거 말하는 사람 또는 듣는 사람 둘 중에 한 명 머리 위에 이런 거 생깁니까? 생기죠. 그러니까 얘는 이게 아니에요. 됐습니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없애고 대신에 이 말을 집어넣어도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 여기 뭘 집어넣어도 될까? I'm sorry but what are you saying? 해도 어차피 똑같은 말이야. I'm sorry but what are you saying? 미안하지만 그러나 뭐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나 I don't understand. I can't understand what you are saying 하고 똑같아. 그렇죠? 그래서 얘는 관계대명사가 아니야. 공통으로 나 what은 들어가지만 얘는 관계대명사 자리라서 들어간 거고
얘는 의문사가 필요해서 들어간 맛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the thing which you are saying으로 바꿔 쓸 수 있다라고 하면 안 돼요. 됐습니까? 만약에 이런 게 아니고 thank you, 만약에 바꿔서 thank you and I can understand what you are saying 이었으면 얘도 다시 관계사가 되는 거야. 어, 고마워. 그리고 나는 이제 네가 말하는 걸 이해가 돼. 물론 해석은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해도 되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해석에만 해석만 가지고 문법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다 그랬어.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엇 무슨이니까 이거 관계사겠다. 그럼 그때는 또 반대로 이번엔 의문사겠다 하면 반대로 이번엔 thank you and I can understand what you are saying 할 때 what은 관계대명사입니다. 의문사가 아니고. 왜냐하면 그 누구의 머리 위에도 물음표가 생길 일이 없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what은 의문사인지 관계사인지 해석하는, 그러니까 구분하는 어떤 훈련 같은 거 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15번. 그럼 이번에는 15번이 요구하는 것은 또 뭐 다른 관계대명사로 바꿔 쓸 수 있는 걸 묻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바꿔 쓸 수 있는 게 있으면 바꿔 써서 읽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바꿔 쓸 수 있는 게 여러 개 있다면 바꿔 쓰고 읽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몇 번에 뭐도 가능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번 The Thames. 위치는 써 있는 거고 바꿔 쓸 수 있는 걸로 바꿔서 읽고 The Thames. 일단 한 개만. 나중에 뭐도 된다고 얘기해 달라고. 그래 자연스럽게 읽기 때문에 내가 웬만하면 자연스럽게 읽기 좀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일단 된다.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얘는 바꿀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네. 그러면 여기서 4번. 오케이.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 자, 지금 잘 봐봐. 4번은 밑줄이 이렇게 꺼져 있는 게 아니야. 됐습니까? 밑줄이 이렇게 꺼져 있습니다. 그러면 네가 있는 게 at where가 된단 말이야 아니면 요렇게 where가 된단 말이야? 합쳐서 where가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묻는 건 얘를 바꿔 쓸 수 있는 게 있는지 묻고 있는데요. 바꿔 쓸 수 있는 게 있다면 바꿔 써서 읽어주고 바꿔 쓸 수 있는 게 없다면 그대로 읽어주세요. 얘를 제외하고 얘만 봐야지 지금. 밑줄 친 부분만 봐야지. 오케이, 바꿔 쓸 수 있는 거 없다. 오케이, 계속해서 5번. 오케이, 얘도 바꿔 쓸 수 있는 게 그럼 없다. I was sent for last month, which was recently broken down. 오케이. 그러면 바꿔 쓸 수 있는 게 답이 두 개네. 1번하고 2번이다. 맞나요? 아닙니까? 그러면요? 답은 몇 번이죠 그러면? 1번만 답입니까? 그럼 2번은 안 되나요? 왜 안 되죠?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하면 되겠다. 여기다가 98이라고 쓰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ich 또는 that 생략 혹시 됩니까?
1번 The Thames is a river runs through London. 됩니까? 될 리가 없다라는 얘기는 얘 형태를 조심하라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테임즈 강은 어떤 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테임즈 강은 어떤 강이다? 런던을 통과해서 흘러가는 강이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러면 이거는 더 한강으로 바꿔보자. 그러면 더 한강 is a river which runs through 서울 하고 똑같은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얘는 그러면 혹시 생략은 됩니까? You shouldn't believe everything you read in the newspaper. You read라고 해야 되는데 you read in the newspaper. 생략 가능 불가능? 생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오케이. 여기에 만약에 everything이 is로서 여기에 있으면 때려잡아야죠. 그 말은 얘가 뭐다? 목적격이다. 생략할 수 있죠. 목적격, 지금 각각 형태적인 주격일 때, 소유격일 때, 그 다음 목적격일 때 형태적인 특징은 기본으로 잡고 있어야 돼요. 주격일 때는 내가 늘 얘기해서 뒤에 동사 나오니까 형태 조심하라 그랬고요. 목적격일 땐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고 선행사가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두 문장 분리할 때나 넣으라고요, 꼭. 만약에 두 문장 분리하라. 그러면 you shouldn't believe everything and you read everything in the newspaper 자리에 여기에 목적어 자리에 선행사가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목적격 관계되면서다. 그 다음에 3번은 다른 거 안 되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3번은 다른 거 안 되는 이유가 왜 다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교재에서는 안 가르쳐주고 있죠. 단 제가 하나 얘기한 게 있는데 어떤 경우다 선행사가 지금처럼 사람이 아니고 뭐인 때 사물일 때는 whose 대신에 뭘 쓸 수 있다? What is the name of the building? Color is black. Of which color is black?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소유격 관계대명사에서 조심해야 될 형태적인 특징은 뭐? My book처럼, my hair처럼, her hair처럼 반드시 뭐가 존재해줘야 된다? 명사가 존재해준다. 목적격일 때 이거 그릴 수 있고요. 주격일 때 뒤에 동사 형태 조심하라 그랬고요. 리버는 it runs 해야 되니까 does 들어가 있는 형태 그냥 run 돼 있으면 안 된다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4번 다른 걸로 바꿔 쓸 수 있나요? 없다 했고요. 혹시 그렇다면 생략은 되나요? 생략도 안 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다른 거 안 되는 이유가 뭐죠? 계속조용법에서 벌써 걸렸고요. 플러스 하나 더 있죠. 무슨 격이라서도 안 돼요. 주격이라서도 안 되죠. 뒤에 동사 와 있습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자, 선행사는 뭐죠? 그나저나. 자, 두 문장 분리해주세요. 얘는 문법 제목이 뭐니까? 5번 예문에 이 녀석의 문법 제목이 뭐니까? 그쵸. 계속적용법이죠. 그래 두 문장 분리하라는 얘기는 맨날 시험 문제 내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 문장 분리하면 어떻게 된다?
what he has recently broken down. 자, 선생님 하나 걱정되는 게 뭐냐? 단어의 뜻을 명확하게 학습 뭐 안 하는 것 때문에 그냥 뭐 이것도 있으니까 뭐 이런 뜻도 당연히 되지 않을까. change의 뜻은 내가 뭐도 되고 뭐도 된다 그랬어. change의 뜻은 뭐도 되고 뭐도 된다 그랬더라. 된다 했죠. 그렇죠. 근데 일단 여기에 일단 기본 형태 뭐가 보이냐면 break down이 보이는데요. break down의 뜻은 고장 나다예요. 고장 낸다가 아니야. 됐습니까? 그래서 오케이. 뭐다? It has recently broken down. 이렇게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He를 넣으면 사람이 고장났다. 최근에 고장났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선행사를 지금 뭐로 보고 있냐면 네가 여기 he, and, but he로 본다는 얘기는 선행사를 해리로 보고 있다는 얘기야. 근데 선행사는 해리가 아니죠. 여기 선행사는 뭐다? The cell phone이죠. The cell phone. 됐습니까? 셀폰 개똑같이 써놨네 어쨌든. 됐습니까? The cell phone had recently broken down. 그러니까 이거를 but he로 돼 있으면 틀렸다는 거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두 문장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세요. Yuri came to meet her teacher, Mr. Kim, who was not at the theater, teacher's room. 물 같은 표현은 뭐다? Okay.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요 녀석 어디 갔어? 이 후. 이 후에 대해서 문법적 제목을 붙이면 뭐고? 어이구야, 깜짝이야. 문법적 제목은 뭐다? 그냥 관계대명사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이게 지금 계속적인 문법의 관계대명사니까 이렇게 바꿔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who, 다시 위에 문장, who was not at at a teacher's room에서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가 있다? 혹시 whom 됩니까? 될 리가 없죠. 여기에 이게 있는데 필요한 건 무슨 격이란 말이다? 주격이란 말이다. that 될 리가 없죠. 생략 될 리가 없고요. 됐습니까? who 밖에 못 옵니다. 이 자리에는. 그 다음에 계속해서 17번 뭔가 어법상 어색한 걸 골라라. 몇 번이죠 답은? 3번이다. 뭐 the way how는 없네요. Dr. Kim had studied the way animals communicate. 그래서 해석하면 뭐 둘 중 하나를 생략해야 되는 거고요. 해석하면 Dr. Kim은 오케이. 공부해야만 한다면 닥터 킴 has to study 이렇게 돼 있을 텐데요. 그게 공부해야만 한다는 표현이지. 오케이. 현재 완료 시제입니다. 의무 표현 has to 동사 원형이 아니고 has studied 공부해 왔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완료 경험 계속 결과 따지는 현재 완료 시제예요. The way animals communicate. 동물들이 의사소통하는 방식을, 방법을 연구해 왔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18번. 다음 대화에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고 읽어주세요. Really, really, really. 했더니 대답이 오케이. 그래서 A 스토커네요. 됐습니까?
해석하면 I follow wherever you go의 뜻은 따라갈 거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wherever you go 문법 제목은 wherever인데? 복합관계 부사죠. 그럼 복합관계 부사는 뭐 또는 뭐죠? 그냥 부사절이거나 또는 뭐의 무슨 절? 양보의 부사절이죠. 그러면 이건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얘기하든지 아니면 그냥 부사절인지 양보의 부사절인지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보의 부사절이란 말은 얘를 뭐로 바꿔 쓸 수 있겠다? 오케이. 그래서 이래서 듣고 싶어. 아이고.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no matter where you go로 바꿨을 수 있고요. 복합관계 부사고 양보의 부사들이었습니다. 네가 어디 가든지 간에 상관없이.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19번. 무슨 일이 일어난지 간에 그녀의 얼굴에 온화한 미소가 남아 있었다라는 표현을 바르게 한 거 읽어주세요. 오케이. 하나도 오르라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기본 형태 문법 제목은 복합관계 대명사죠. 그렇죠? 그래서 복합관계 대명사는 이게 될 수도 있고 이게 될 수도 있죠. 뭐 또는 뭐. 그렇죠. 명사절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양보의 부사절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 네가 고른 건 명사절 되는 걸 골랐어요? 양보의 부사절 되는 걸 골랐어요? 오케이. 그럼 보겠습니다. 명사절 하면 앞만 길어봤자 뭐가 된다? 이시 되는 덩어리란 말이죠. 그래서 whatever happened가 그럼 it으로 해보면 it 쉼표 The gentle smile remained on her face. 가 될 리가 없죠. 없죠. 그래서 여기에 whatever happened, the gentle smile remained on her face가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다? No matter what happened. 무슨 일이 생기든지 상관없이. 상관없어. 무슨 일이 생겨도 상관없어. 어찌 미소가 미그녀의 얼굴에 남아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어찌 남아있다. 무엇 남아있다가 아니고요. 명사절이라면 무엇이나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돼야 되죠.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간에 상관없이란 말은 어떻게 미소가 남아있는지를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에 대한 대답이다? How에 대한 대답. 어떻게 미소가 남아있는데?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다? 부사라고 부를 수 있죠. 됐습니까? No matter what happened, the gentle smile remained on her face 라고 바꿔 쓸 수 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 that을 이제 구분하는 거 많이 나올 겁니다. 그동안 배운 거 I like that. 그 다음에 I know that he is kind. 겉만든 완벽한 문장을 겉만든 that이라고 얘기했던 거. 그 다음에 it's not that kind. 뭐 he is not that kind. He is not that kind는 뭔 뜻이었더라?
He is not very kind의 역할하고 똑같다. 그는 어찌 친절하지 않다? 그렇게까지 친절하지는 않다. 부사적인 부사로서에 대해.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니네 교과서에 출연한 순서대로 얘기하면, 그 다음에 뭐 배웠냐? 이거 배웠어. It was so cold that 뭐, the water was frozen. 너무 추워서 그래서 물이 얼었다. 원인과 결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배운 게 뭐로 써야 돼? 관계사로 써야 되시고 뒤에는 불완전하다. 선행사가 the man that I like 하면 두 문장 분리하면 the man and I like him. 선행사가 안만 길어봤자 해서 들어와야지 완벽해지는. 그러니까 지금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과 관계사에 대해서 어떤 주어 동사의 덩어리가 있는 부분은 비슷하지만 하나는 완전하고 하나는 불완전한 차이점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거 6번, 7번, 8번 있는데 요번에 이제 중간고사 때 시험에 나올 게 it that 강조구문에 대시 남아있습니다. it that 강조구문에 대 it was in the park that I met her. 바로 그 공원에서였어요. 내가 그녀를 만났던 곳은요. 이런 거 it that 강조구문 뭐 이런 거 남아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여기 일단 어디까지 구분해야 되냐? 이 다섯 개 중에 뭐 하는 대신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These are all that I can do for you는 여기 번호 써놨으니까 이 중에 뭡니까? 1, 2, 3, 4, 5 중에 These are all that I can do for you는 자, 우리가 힌트를 얻기 위해서 첫 단계는 해석입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일단 뭐고. 'These are all that I can do for you.' 모르겠다 뭔지 일단 해석 힘듦 1, 2, 3, 4, 5 중에 뭔지 구분 힘듦 알겠습니다. 그 다음 2번 The house that belongs to Julie is in New York. 일단 첫 단계 해석은 뭐고 예, 그러면 1, 2, 3, 4, 5 중에 아니면 뭐 명칭을 얘기해서 지시사, 명사, 절 접속사 that, 부사에 대해, so that 구문에 대해, 관계사에 대해 중에서 잘 모르겠습니까? 일단 해석은 되는 것 같은데 구분은 안 된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They think that the exam will be difficult. 뭔 소리 하고 있고? 오케이, 그럼 해석 가능했고 그 다음에 구분은 Okay, he is the man that lives next to my house. 해석은 아, 내가 산 다음에 그 다음에 살 사람이다? 오케이. 그래서 구분하면 Amy is the first woman that came to the party. 해석은 뭐고? 오케이. 그래서 구분은 그래서 정답으로 생각하는 것은
3번이다. 근데 얘 제목이 뭔지 몰라요? 얘 뭔지? 자, 제목을 붙여줄 줄 알아야 된다. 문법 제목이 뭐니? 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 여기 써놨는 것들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이걸 할 수 있어야 되냐? 고등학교 올라가면 주저리 주저리 설명 안 합니다. 자, 이댓은 접속사지, 이댓은 관계사지, 목적격이지, 생략 가능하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지나가 버린다니까?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볼까? 내가 얘를 구분하는데 얘를 쳐다보라 그랬어. 왜 그랬을까? 내가 뭔지 구분하는데 얘를 쳐다보는 게 도움이 된대요. The exam will be difficult. 뭔 소리야? 그 시험은 어려울 것이다 이러고 있죠. 그쵸? 그럼 얘를 보고 뭐라 그래? 완벽한 문장이라 그러겠네. 어? 그러니까 1, 2, 3, 4, 5 중에서 뭐예요? 2번이죠. 접속사. 그 완벽한 문장을 뭐 만들고 있다? 겁 만들고 있고 생략 가능. 자, 시험 문제 분명히 모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냐. 생략할 수 있게 없게 나올 겁니다. 됐 가지고. 이것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접속사 되시고요. 완벽한 문장 더 띵 집어넣을 자리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what이 오면 절대로 안 됩니다. They think what the exam will be difficult 있다고 표현은 안 돼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1번 These are all that I can do for you. 해석하면 이것이 전부라고 하고 있네요. 이것이 모든 거야 이러고 있어요. 이게 다야. 이게 다야 이러고 있어. 다는 다인데 어떤 다 내가 널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이게 내가 널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이다 이러고 있네요. 그러니까 얘는 뭐다? 관계사죠. 여러분 공식적으로 다섯 번째 배 교과서 순서대로 하면 다섯 번째 배 중학교 교과서에 등장한 거. 그리고 나서 얘에 대해서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생략할 수 있죠. 얘가 얘를 3번에 있는 that을 생략할 수 있는 이유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신 목적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는 거고, 1번에 that을 생략할 수 있는 녀석은 관계대명사인데 목적격이라서 생략할 수 있는 거고요. 됐습니까? These are all. 그 다음에 all 쳐다봤죠? 위치는 안 되겠죠. 됐습니까? 98% that을 쓰라고 얘기하겠죠. 생략 또는 that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이것도 해석이 줄리가 속해 있는이 아니야. To 줄리, to me 하면 뭐야? To me 나에게잖아. 그러면 to 줄리는 줄리에게지. 줄리에게. 자, 이 문장의 해석은 정확한 문법적인 해석은 줄리에게 속해 있는 그 집은, 명호스럽게 해석하면 줄리에게 속해 있는 그 집은 뉴욕에 있다. 그러니까 belong to라는 표현이 있는데 belong to는 누구누구에게 속하다라는 표현이고요. 주어가 보통은 뭐가 오는 게 정상이냐? 물건이 오는 게 정상이야. The book belongs to me. 그 책 내 거야. I have the book 이라는 표현을 거꾸로 얘기하는 겁니다. The book belongs to me. 그 다음 연애편지에도 많이 써요. You belong to me. 넌 내 거야 이러면서. 누구누구에게 속하답니다. 자, 그럼 이 that 당연히 뭐겠고 관계사겠죠. 그리고 얘는 생략할 수 없죠. 주격이죠.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얘 형태 늘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주격입니다. 됐습니까? 뭐 좀 얘는 이제 목적격이니까 조심해야 될까. I can do them. 오를 안 만들어봤자 them으로 바꿨을 수 있는데 여기에 them이 있으면 그건 때려잡아야 됩니다. 목적격에서 조심해야 될 건 사라진 목적어가 또 등장하는 거 조심해야 된다 했고요. 주격에서 조심해야 할 건 주격관계에서 뒤에 나온 동사의 형태 조심하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자 4번 자 일단 생략할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생략할 수 없겠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 문장의 해석은 그는 next to my house는 내 집 옆에잖아. 내 집 옆에. 내 다음에가 아니고. 됐습니까? 그는 나의 집 옆에 살고 있는 그 남자다 이러고 있습니다. 내 이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집 비운 다음에 와서 살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이건 해석은 뭐 생략할 수 5번에 대신 생략할 수 뒤에 동서 와 있죠. 언제 왔다? 과거에 왔던 사람이라고 팩트를 전달해 줄 수도 있겠죠. 여기에 is의 시제는 현재, came의 시제는 과거. 뭐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됐습니까? 파티에 과거에 처음으로 왔었던 그 여자다. 됐습니까? 자, 20번 문제는 다른 형식으로도 많이 변형됩니다. 다음 중 생략할 수 있는 that과 생략할 수 없는 that을 고르세요라는 유형이라든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at의 쓰임을 구분하라든지. 지금 3번만 완벽한 문장을 겉만드는 대시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니들이 중간고사 때 뭐까지 배울 거기 때문에 it, that 강조 구문도 배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니가 구분해야 되는 that은 하나가 더 늘어나는 거야. 뭐 이때 강조 구문 저랑 수업 못하니까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뭐 이런 문장이 있다 치자. I met Jane at the park last night. 이런 문장이 있다. 그러면 얘를 이제 선생님이 분석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주어 동사 찾고 누가 다 찾고 나서 그 다음에 문장에게 여섯 가지 질문을 하면서 자르죠.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 이건 whom에 대한 대답이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토막 낼 거고 그 다음에 뭐 아무 때서나 자르는 게 아니죠. 여기까지 가서 자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한 자리 주는 거야. 그 다음에 얘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렇게 잘라요. 자, 이때 강조구문은 얘를 어떤 식으로 얘기하는 걸 얘기하는 거냐. 자, 이때 강조구문은 동사를 제외한 나머지 녀석들을 다 강조할 수 있어, 일단. 먼저 얘기하면.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얘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 강조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럼 이 단계, 이 설명까지 한 다음에, 이제 우리말 해석하고 겹쳐서 니들이 이해해야 돼. 그럼 왜 강조하냐? 자, 이 문장은 그냥 나는 어젯밤에 공원에서 제인을 만났어요 라는 평범한 문장인데 근데 만약에 얘를 강조해서 한국 사람들 얘를 강조하고 싶어 그럼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겠지 바로 나였어 제인을 공원에서 어제 만나던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렇죠? 아니면 얘는 강조할 수 없다 그랬어 얘를 강조하고 싶으면 우리말로 뭐라고 그랬겠냐 바로 제인이었어 내가 어젯밤에 공원에서 만났던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얘가 강조되면 뭐라 그러겠다? 바로 그 공원에서였어. 내가 제인을 어젯밤에 만났던 거는. 이렇게 될 거고. 얘는 알겠죠. 바로 언제였어? 바로 어젯밤이었어. 내가 제인을 공원에서 만났던 거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싶을 때 쓰는 게 바로 뭐다? 이때 강조 구문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그걸 어떻게 만드냐? 일단 여기에 뭐 들어있는 거 확인했습니까? 이 안에 did 들어있는 거 확인했죠? 그러면 바로 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싶으면 어떤 식으로 문장이 구성되냐 It was I 바로 나였어 이 느낌이야 여기가 It was I 해놓고 나머지 남아있는 거 that 쓰고 나서요 그냥 그대로 쭉 쓰면 돼 That met Jane at the park last night 이런 식으로 강조하는 거 만약에 Jane을 강조하고 싶으면 It was Jane that I met at the park last night 만약에 at the park를 강조하고 싶으면 바로 그 공원에서 It was at the park that I met Jane last night 이렇게 할 거고요 last night을 강조하고 싶으면 It was last night 바로 어젯밤이었어 that I met Jane at the park 이렇게 강조하는 걸 보고 it, that 강조 구문이라고 합니다 이때 강조 구문에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거 간단하게 얘기하면 만약에 I가 강조되었으면 that 대신에 뭘 쓸 수 있다? who를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후에 대한 대답이 강조받았기 때문에 그럼 얘 대신에 후를 쓸 수 있다고 말하는 순간 네가 구분해야 될 후는 몇 개가 됐다? 세 개가 됐어 의문사 후, 관계대명사 후, 그 다음에 이때 강조 구문에 that 대신 사용된 후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를 강조했어. 그럼 it was Jane that I met at the park last night 이렇게 될 거고, 그때는 얘 대신에 뭐가 될 거냐, 일단 그거만 쓰고. 'It was Jane that I met at the park last night.' 남아있는 거 쭉 그냥 쓰면 되면 순서대로. 근데 얘가 봤을 때는 뭐에 대한 대답이 강조받고 있기 때문에 who나 whom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 that 대신 쓸 수 있는 건 who나 whom입니다. 얘는 who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주어가 강조받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바로 공원에서였어요 하고 싶으면 어떻게 강조되겠다? 'It was at the park that I met Jane last night.' 이런 식으로 구성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 강조받고 있어?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이 that 대신에는 where를 쓸 수가 있습니다. 'It was at the park where I met Jane last night.' 그럼 이제 last night이 강조됐을 때는 'It was last night that I met Jane at the park'고, 그때 that은 when으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같이 뭘 배우냐, 그렇다면 얘를 강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라는 것도 같이 배워요. 자, 방금 전에 it that 강조 구문은 얘 빼고 다 강조한다 그랬어. 근데 반대로 그렇다면 내 거를 강조하고 싶어요, 그럼 얘를 강조하고 싶다는 얘기는, 자, 이 단계에는 여러분들이 해석으로 넘어가서 그럼 어떤 식으로 얘기하고 싶다? 내가 진짜로 만났다 이렇게 하면 얘가 강조되는 느낌이죠, 우리말 해석상. 그러면 얘를 강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진짜로 만났어요 하고 싶으면 이 속에 뭐 들어있더라? 이 속에 얘 들어있죠. 내가 진짜로 만났어요 하고 싶으면 I did it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표현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근데 내가 너를 진짜로 사랑해 하면 이 속에 뭐 들어있죠? 동성원형이란 말은 이 속에 뭐 들어있으니까 동성원형이야. I do love you 하면 진짜로 사랑한다 가 됩니다. 그럼 그녀가 그를 진짜로 사랑한다, 그러면 그녀가 그를 사랑한다는 she loves him이죠. 그러면 그녀가 진짜로 그를 사랑한다 하고 싶으면 이 속에 뭐 들어있죠? 더즈 들어있죠. 그러니까 저렇게 생겼죠. 그럼 그녀가 진짜로 그를 사랑한다 라는 표현은 she does love him 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걸 보고 뭐라고 배울 예정이냐, 강조의 do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강조의 do 를 배우는 순간 뭔 일이 생기느냐, 이렇게 되는 거야. 4가지 do 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두는 당연히 뭐에 두다? 얘를 보고 본동사라 그럽니다. 본동사. 하다라 뜻을 가진 애들. 본동사 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운 두는 자, 얘 말고요. 얘를 보고 조동사 두라고 합니다. 조동사 두. 그 다음에 세 번째 두는 물어봤더니 자, 얘는 조동사 두야. 여기 숨어있다가 여기에 이 속에 두 속에 두 들어있으니까 얘하고 얘는 같아. 얘하고 얘는 다 본동사야. 근데 얘 속에 들어있던 녀석이 not이 나와서 얘를 보고는 조동사라 그럽니다. 얘도 마찬가지 조동사라 그래요. 근데 얘를 보고 뭐라고 부르냐, 대동사라고 불러요. 대동사 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두가 지금 뭐다? 이거 강조의 두. 이 네 가지 두를 구분하라는 거 시험 문제로. 그러니까 이게 이번 중간고사 때 있는 것, 내가 속성으로 빨리 얘기해 주는 거 지금. 됐습니까?
강조해도 이때 강조구문 관계사. 이게 같이 이번에 시험 치게 될 내용인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때 강조구문 생긴 거하고 관계대명사의 대타고 생기게 되게 비슷해. 그래갖고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게 조금 짜증나고 좀 기술이 좀 필요합니다. 오케이. 자, 시간은 없고 그렇네. 자, 밑줄 쓴 부분 중 21번으로 넘어갈게요. 생략할 수 없는 것은, 일단 답은 몇 번입니까? 몇 번? 2번이다. 오케이. 그래서 생략할 수 없는 이유를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그렇죠. 주격 관계대명사죠. 뭘 보고 할 수 있냐? An animal. 앞만 길어봤자 it이죠. it. 두 문장 하면 주어로서 이 자리에 들어갑니다. 주격 관계대명사의 형태적인 특징은 관계사 뒤에 동사가 오는 거고요. An elephant는 단수이고 현재 시제니까 does 들어있는 형태 써야 되는 겁니다. 나머지 애들은 the book that you recommended. 네가 추천했던 그 책 뒤에 뭐의 형태적인 특성이 보이냐?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특성이 보이고 You recommended it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좀비니까 때려잡아라. 네가 추천했던 책이 좋았다 라는 얘기하고요. 마찬가지 뭐 목적격 보입니다. 1번 같은 경우 Who was the boy who you went to movies with? 오케이. 이 친구 보이죠? with. 그래서 여기에 얘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따라갈 수도 있다 그랬죠. 얼마든지. 여기 따라간 버전 한번 읽어주세요. With 하면 안 된다 그랬어. With whom 해야 된다 했습니다. 반드시. 됐습니까? 전치사 뒤에 무슨 격이라고요? 목적격이라고요. 자, 여기서 지금은 윗이 안 따라갔기 때문에 지금 얘가 목적격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선행사 사람이고 목적격이면 지가 하고 싶은 게 제일 많죠. 후, 훈, 댓, 생략. 하지만 따라가는 순간 못밖에 안 된다. Who was the boy with whom you went to the movies? 밖에 안 된다고 했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얘는 생략할 수가 생략할 수 있고 생략할 수 있고 그냥 더 리즌이 있기 때문에 Y는 생략할 수 있고 만약에 더 리즌이 없다면 생략 안 됩니다. 뭐 그런 것들 보이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잘못 고쳐 쓴 건 몇 번이고 4번. 4번이다. 그렇다면 이게 아니고 어떻게 고쳐야 된다? 후 is playing with a ball. Look at a little boy who is playing with a ball. 자, 그러면 the boy whose bike was stolen was crying. 하고 싶은 얘기는 뭐니까? 울고 있는 중이었다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두 문장 분리하면 The boy was crying and he에요, his에요, him이에요 하면 his bike was stolen이니까 수요교 관계되면서 와야 될 자리고요. 그 다음에 She knows the teacher who can speak English very well. 그래서 문법 제목은 뭐다?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인데 She knows, 자, 계속적 용법 했을 때 이게 선행사인지 요것만 선행사인지 꼭 구분하는 거 중요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문장 분리하면 뭐가 되니까 She knows the teacher and she can speak English very well이지 It can speak English very well이 아니죠. 그래서 문장 전체 선행사가 아니고 the teacher만 선행사니까 which 대신에 who가 와야 된다 됐습니까? 만약에 문장 전체가 선행사다. She knows the teacher which makes her happy. 이런 문장이었다 치자. Which makes her happy. 하고 싶은 말이 그녀는 선생님을 알고 있고 그리고 그녀가 선생님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행복하게 만든다. 나 선생님을 알고 있어서 행복해. 라면 which가 맞다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Olympic Park is the place. 자, 위치를 썼다? 위치를 썼으면 뭐 the place니까? 뭐 the place니까 두 문장 분리하면 We often take a walk after dinner in the place죠. 위치를 굳이 쓰고 싶다면 여기에 뭐가 있는지 확인해봐라. in이나 at 같은 게 있는지 확인해봐야 되겠죠. 근데 없단 말은 위치를 쓸 수가 없단 얘기죠. 됐습니까? 오케이, where로 바꿔 쓰는 게 맞다. 그 다음에 whatever he is old, Mr. Miller is still healthy and energetic. whichever he is old, Mr. Miller is still healthy and energetic. energetic 하면 에너지가 넘치는 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바꾸면 whichever로 바꿨으면 무슨 뜻이 된다? 오케이, 그래서 whatever를 whichever로 붙여 써야 되는 이유는 문법 제목은 뭐고? 오케이, 복합관계되면 그럼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명사절이다? 양보의 부사례절이다? 그러면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no matter which의 뜻은 어느 것이든 상관없이 아닙니까? whichever가 들어갈 만한 자리는 whichever he likes 라든지 whichever he chooses whichever she needs 라든지 whichever she wants 이런 거라면 어울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얘는 whichever로 바꿔 쓰는 게 아니고 뭐다? however로 바꿔 써야죠. however old, however he is old. 그가 어찌나 늙었는지 상관없이 얼마나 늙었는지 상관없이 very old이든 too old이든 however old he is 됐습니까? 그래서 no matter how he is old 그가 how나 old인지는 no matter 하고 상관없이 no matter how he is old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 말은 who playing을 playing으로 바꿔 쓸 수 있네요. 그럼 어떻게 읽어도 된다? 4번 지금 who playing은 틀렸죠. who playing을 틀렸는데 who를 놔둔 상태에서 바르게 고치면 look at the little boy who is playing with a ball이죠. 근데 지금 얘를 뭐 해놓은 거예요? who is를 생략한 버전인 playing 얼마든지 되죠. Look at the little boy playing with a ball. 하면 갑자기 1, 2, 3, 4, 5가 생각나는데요. 5-3의 C죠. 지각동사 아닙니까? 보라고 했잖아. 내가 5-3의 C라는 얘기를 왜 하냐. 이 자리에 playing도 되지만 뭐도 된다. Look at the little boy play with a ball도 되지만 to play with a ball은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23번 어법상 어색한 것끼리 짝지어진 걸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택한 답은 몇 번? 몇 번? 1번이다. 그럼 A하고 D. 그럼 A 바르게 고쳐서 읽으면? 그렇죠. 그런 방법도 있고 다른 방법도 하나 있었죠. 글자를 늘리는 방법도 있었고요. 글자를 줄이는 방법도 있었는데 지금 어떤 방법을 선택했습니까? 줄이는 방법을 쓰면 문법 제목이 뭐로 바뀐다고요? 명사 수식이죠. 그래서 해석하면 어떤 누가 뭐다라고 얘기하겠죠. 그 남자에게 말을 걸고 있는 the girl은 is my sister. 나의 누이다. 여자 형제다. 오케이. 그 다음에 D 바르게 고친 버전은 아이고 그거네요. 뭐 예, 둘 중에 하나 없애면 되죠. Eric told us the way he helped the poor.
그래서 더 플러스 형용사라는 문법이 있습니다. 이건 제목은 더 플러스 형용사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poor people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더 플러스 형용사가 특이한 이유는 더 뒤에는 원래 정상적으로 명사가 오는 게 정상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poor people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게 왜 중요하냐? The poor is. 더 poor를 주어로 쓰고 싶어. 그럼 the poor is가 맞다. The poor are가 맞다. 가 맞다. 라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자, 그래서 계속되지 못하겠네요. 우리의 여정은 여기까지고요. 자, 그래서 그 뭐